오늘은 자신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실제는 우리 자신이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한 것을 들어볼 때 우리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장차 무엇이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첫해 첫날부터 나는 올해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세운 계획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한 모순되는 것은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남이 내 자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남을 구박하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고 구속하며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임금 앞에 섰을 때 왕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네, 저는 네 살입니다. 아, 노인이 네 살이라 하니까 의아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네, 원래 나이는 84살이지만은 80년은 내가 무엇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사람답게 산 것은 겨우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제까지 살면서 사람답게 산 세월이 얼마나 되겠나, 저는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사는 과정을 보니까 죄진 것밖에 없더라고요. 죄진 것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몰래, 그때는 구슬치기가 한참 유행이 돼가지고 어릴 때는 막 구슬치기, 심지어 다 읽고 나면 막 연봇도 내려가는 그것까지도 구슬로 바꿔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참 얼마나 어릴 때는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는 고사하고 사람들 볼 때 정말로 착하게 행길 수 뭐가 있나. 더군다나 부모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불효를 했는지 그것이 참 가슴이 닿고 참 슬퍼지더라고. 나는 내가 잘 되려고 공부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려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는 내가 내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다 되어버렸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남에게 등 떠밀려가지고 생활한 것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내 힘으로 이 큰 제국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들 청초 속에서 짐승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았다 말이야.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자기 자신이 혼자 해가지고 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에 많은 위인들과 또한 재벌들과 유명한 정치가들과 종교인들과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혼자 된 것은 없다 이 말이야. 다 남이 도와주고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그 힘으로 제국도 이루고 또한 학문도 성취하고 또한 복음도 증거되고 이와 같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말이야.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되는 줄 알고 혼자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나고자가 되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천재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 다른 사람과 협조해가지고 조금만 일을 했다면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천재들이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이 마음에 안 드니까 혼자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해 이 세상을 그냥 헛되게 보낸 사람들이 상상 밖으로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란 말이야, 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죄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물질적인 죄, 명예, 권세 그것을 탐하다가 또한 간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남을 중상모략하며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치버린 사람들이 상상 밖으로 많습니다.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사업이 잘 될 때는 그야말로 뭐 큰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죄에 걸려버렸어. 너무 호마이크로 불상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이걸 다 금색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크리스마스 추리 그 금색나 바짝거리는 그런 형식으로 막 그걸 불상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 50가지 넘는 것 같아요. 그 종류마다 다 막 금색으로 막 바짝거려가지고 아주 막 몇 개를 잘 해가지고 그거 하면 돈 벌겠다 싶더라고. 그래 다 해가지고 드라시를 이어놓고 나는 남대문 시장 수금하러 갔다 오니까 아 뚝섬에 그야말로 불기둥이 훤하게 켜져가 있더라고. 그래 나는 어디 불났구나 하고
그냥 버스 타고 오는데 동네 입구에 들어오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막는 거요. 큰일 났다고,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가면은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게 되네. 가지 말라고. 왜 그러는가 이거네. 당신 공장에 불이 났다. 그때는 왜 불이 난지 나는 잘 몰랐어요. 그 후에 뭐 들으니까 조금은 둘이가 싸우다가 홧김에 하나가 막 벤츠통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 연탄, 옛날 연탄불이거든. 연탄불을 그대로 폭도가 그대로 터져버렸대. 뭐 숨쉴 사이 없이 다 도망가고 막 손도 써보도 못하고 다 태워버린. 그래 그때는 애들 싸우다가 불난 줄 말았는데 미국 가가지고 10년 후에 불나고 한 15년 지내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는 건 그때 하나님 말씀 읽다가 깨달았어요. 하하, 내가 불이 난 것이 그 불상들을 맺기 해가지고 한국 땅에 뿌렸으면은 집집마다 그런 금색나는 불상들을 다 놨을 거 아니야. 금은 비싸고 이거는 플라스틱에 금색나는 거니까 집집마다 뭐 한두 개씩 다 놔뒀을 건데 내가 큰 죄를 범할 수 있었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막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 우리 죄는 내가 죄 짓는 줄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도 그때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매일 기도하며 찬송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보험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죠. 더군다나 조그마한 공장 같은 데는 보험이 들 수도 없었어요. 다 태워보니까 정말로 허무하더라고요. 많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수금할 거는 많은데 돈 벌어 가니까 망한 집에 돈을 주면 자기도 망한다면서 아무도 돈을 안 줘요. 회상값은 그리 많이 깔아놨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망한 집에 돈 주면 그 돈 때문에 자기도 망한대.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일부러 뭐 주면 큰일 나는 거지 말하면서 막 안 주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그래 사는지 모르지만은 밥도 하루 정도는 가면은 밥 미기 줘요. 그 다음에는 아이 죄인을 숨기면은 자기도 걸린다면서 그냥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숨어가지고 다니다가 이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싶어가지고 그래 동부경찰서 저 하양동에 있는 그 찾아갔어요. 내가 불낸 사람입니다 하고 가니까 형사 한 사람이 반갑게 뛰어나오면 손을 잡으면서 어디에 갔다가 이제 오느냐 당신이 무슨 잘못했는데 도망을 다니느냐 당신 찾는다고 내가 그건 보름간 발이 붙도록 찾았는데 못 찾았다면서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래 다녔냐고 빨리 오지 하면서 불기소 처분됐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스무 다닌다고 많이 굶었지. 그러면서 아주 형사 한 분이 나와 위로를 해주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무슨 짓 한지도 모르고 내가 또 뭐 큰 죄를 지은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사 말 들으니까 죄도 아니라는 거요.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같이 여사로 짓는 죄가 모든 사람께 피해를 주고 그것을 인해 영원히 멸망받는 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기 몇 절 안 되는 중에 내가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나에 대해서 그냥 상세하게 파헤쳐 놓은 이 구절들입니다. 참으로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 말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모범된 삶을 살기도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모범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악하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사도 같이 훌륭한 분도 이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공고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어떻게 큰소리 쳤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구원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내가 그런 권세도 있다. 이렇게 큰소리 치고 그는 장래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자리 있는 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되겠다, 나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하지만은 여기 한 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선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겠다 하니까 바로 네가 말하는 그가 말하는 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자기보다 몇천 년 전에 왔다 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불로 처음 구해보겠다고 진심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로초 구하러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누가 그 지금 세대에도 가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이상한 사람 보지.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다면 그가 죽었다가 살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을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관을 따라가면서 울며울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울지 마라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주님 말씀할 때 비웃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소녀를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누이 마르다가 냄새나 한다고 말할 때도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묻으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거기에다가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운동치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문제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완전히 미친놈 소리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단호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로서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그분은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왕이라고 빌라도 앞에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죄 아래 팔렸고 나는 내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선하고 싶지만은 악을 행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악한 법과 선한 법이 싸워서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한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죽을 각오로 섬기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간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텅 빈 상태로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 자신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예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인도와 임하심을 받은 이후로는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는 천국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 이 두 종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지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죄를 넘어서고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 법에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사는 법으로 너희는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약속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제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로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서 주님의 천국까지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지만은 내 자신을 아는 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변화되는 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는 악했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기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